뭐 그런 거 상상은 다 하는데 약간 오늘도 경기하기 전에 잘해가지고 환호받고 그런 상상도 했고. Hey guys, this is Ash, Ki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Fisher, the mid laner of Nongshim Red Force. After they defeat T1 on a 2-0 match score on the 8th week of 2024, LCK Summe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농심 레드포스가 아쉽게도 4연패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T1이 2-0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서부 팀인 T1을 잡게 되어서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심이 경기력을 끌어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로스터도 다양하게 시도하는 듯 했고 뭐 다양한 노력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최근 기간이 조금 힘들다고 느끼셨나요? 일단 뭔가 저희 팀만의 그런 색깔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없어서 되게 힘들었고, 약간 연습 과정에서 되게 잘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각오로 팀원전에 들어오셨을까요? 일단 최대한 팀적으로 한타를 되게 집중을 많이 하려고 그걸 이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색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피처 선수가 연회를 두번 뽑아들면서 한타나 대치구도에서 좀 적재적소 활약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도 칭찬이 자자한 것 같은데 어떤 자신감으로 연회를 뽑아드셨나요? 일단 제가 연애에 대한 숙련도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뭔가 할 때마다 되게 생각보다 결과가 괜찮았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챔프도 좋고 뭔가 결과도 좋아서 이번에도 그냥 자신감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POG도 받으셨잖아요. POG를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나요? 일단 첫 POG여가지고 되게 기뻤고 잘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어떤 느낌인가요, 그게? 맞아, 갑자기 선글라스 끼고 있고, 갑자기 무대에 있고. 뭔가 너무 빠르게 막 흘러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네요. 네, 좀 생소하긴 했어요. 오늘 어떤 부분이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뭐 자신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점, 농심이 승리를 한 점, 농심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점, T1이라는 강팀을 쓰러뜨린 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일단 되게 저희 팀도 이런 서부 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그거에 되게 기뻤고, 저 자신도 요네라는 챔피언을 증명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피셔 선수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눈도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아, 저 경기 관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세트에서 좀 팽팽한 그 구도가 대치가 되고 있었는데, 농심이 몰래 발언을 가져가면서 승기를 굳혔던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아, 역시 몰래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지. 이러면서 또 신라면 이야기랑 빗대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오더는 누구셨던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으로 지우랑 인성이 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이었는데, 그냥 뭔가 저도 될것 같아서 따라왔는데, 그게 진짜 되더라고요. 밤에 먹는 라면 좋아하십니까?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피셔 선수가 오늘 승리하시게 됐는데, 사실 뭐 2군 이런 다양한 곳에서 오랫동안 유망주로 이름도 알리시고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셔라는 이름이 많은 사람들한테 생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뵈는 거니까 피셔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싶었는데 괜찮을까요? 첫 번째로 친정팀이 당원을 많이 오늘 경기하셨던 T1의 T1 아카데미로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딱 프로를 처음으로 도전하려고 지원서를 넣은 데가 딱 T1 아카데미였는데 거기에 이제 지원서를 넣게 되면서 업체 붙었고 이렇게 바로 그냥 아카데미 있는 일산 쪽으로 가게 되어서 했는데 그리고 갑자기 또 강남으로 이사를 가서 맞아요. 또 강남으로 가고 그렇게 연습생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어떤 계기로 프로 데뷔를 마음먹게 되셨고, T1에 입단하셨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일단 제가 원래 프로를 그렇게 막 그러니까 프로를 하고 싶었는데 막 진짜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진 않았는데 저희 친형이 뭔가 저가 재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부모님 설득하고 그냥 신청서를 어떻게 넣었는데 그게 붙어서 그냥 그렇게 된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때 LCK 경기를 되게 많이 봤었는데 내가 진짜 T1에 있다는 그 사실이 좀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팀원을 오늘 이겼으니까 조금 더 기분이 남다를 수 있다는 네.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좀 기분이 뭔가 묘하긴 해요.
프로 데뷔를 생각을 하셨을 때 제가 다양한 미드 라이너 분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롤모델로 삼는 선수들이 각자 다양하고 다르더라고요. 피셔 선수는 특히 있으셨을까요? 저는 딱 페이커랑 초비 두 선수만 봤던 것 같아요. 아, 최고 선수 분들을 활용하시고 계시군요. 거의 모든 미드 라이너들이 그렇듯이. 네. 그리고 챌린저스에서 얼마 정도 활동을 하시다가 중국에서도 잠깐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군으로 활동하는 것은 거기가 처음이었던 걸로 아는데 네. 전체적으로 그냥 중국에서의 경험은 어땠는지 그냥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뭔가 1군에 딱 경기를 처음 뛰었을 때 되게 경기의 분위기라 해야 되나? 그게 되게 달라서 약간 적응하면서 한타 사이드 그런 쪽 배우면서 그런 걸좀 얻은 것 같아요. 무대 적응도 하셔야 됐을 것 네, 같아요. 무대도, 확실히. 네. 무대에서도 적응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것도 많이 거기서 뛰면서 극복한 것 같습니다. 피셔 선수는 어떤 각오로 LCK에 돌아오시게 되었고, 농심 레드포스에 입단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일단 중국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는 못 냈어가지고, 그래서 LCK로 돌아와서 어떻게든 저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 각오로 농심 레드포스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보여줄 게 많은데, 네. 나는 이대로 잊혀지기 싫다, 이런 느낌일까요? 아, 조금만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되게 평가가 좋지가 않았는데, 제가. 저는 저 자신이 그래도 잘한다 생각해서 뭔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되게 여기로 와서 어떻게든 그 평가를 약간 반전시키려고 그런 쪽을 많이,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평가 반전을 많이 원하셨던 부분에서 오늘의 승리가 얼마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50%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오늘. 특히 상대가 T1이다 보니까 사람들 이목이 좀 많이 끌렸을 텐데, 그래서 좀큰것 같습니다. 경기 도중에 좀 제일 스스로 마음에 드셨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와, 이거 나 쩔었다. 막 이런 순간이. 팀원들한테, 야, 대박. 이랬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1세트 때 그래도 그 세나를 잡은 게좀 컸던 것 같아요. 바론 칠때 세나를 이제 궁으로 플래시, 세나 플래시를 예측해서 잡았는데, 그 순간이 이제 제 기준에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농심 레드포스의 여정은 아쉽게도 다음 주에 마감이 될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했기 때문에 남은 일주 동안,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여태 동안 피셔 선수는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실까요? LCK에 있어도 되게 잘하는 괜찮은 선수? 약간 그런 쪽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상상하는 순간이 있으세요? 결승 무대에 선다. 뭐, 박수를 받는다. 뭐 그런 거 상상은 다 하는데, 그죠? 다들 해요. 네. 약간 오늘도 경기하기 전에 잘해가지고 환호받고 그런 상상도 했고, 앞으로도 피셔 선수의 상상이 현실로 되어가는 과정 저희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하고 마치면 될것 같네요. 항상 정말 저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괜찮은 경기력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앞으로도 계속 믿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